나무들의 웃기는 일상.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찰칵찰칵 켰냐면요. 세상에 마상에. 제가 며칠 전에 군대에 갔다 왔어요. 아, 물론 뭐 그런 의미의 군대가 아니라 봉석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 봉짱. 봉짱이 수료를 했어요. 군대 들어갔잖아. 11월 9일이 봉석이 수료일이었는데 제가 거기 갔다가 봉석이랑 뭐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이제 봉석이를 데려다 주는데 부대에 다시 데려다 주는데 막 아저씨 아줌마들 전부 다 막 PX에서 봉투를 이만큼 홍삼을 4박스 5박스 무겁게 뭐 이러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PX가 싼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군인 월급 그 10만 원으로 거기 있는 게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렇게 싼 게 아니란 말이죠. 민간인이 돼서 지금 PX에 한번 가봤는데 세상 너무 싼 거야. 난 눈깔 뒤집혀가지고 미친 듯이 샀어요. 짠! 짠! 이만큼 샀어, 이만큼. 얼마치를 샀냐면 114,320원. 그 싸다는 PX에서 114,320원어치를 샀다는 거는 뭐 조금 샀다는 거죠. 좀 샀어. 카드를 긁었어. 내가 PX에서 나라사랑 카드가 아닌 내 신용카드를 긁어보기는 처음이야. 네, 아무튼 제가 PX가 얼마나 싼지 한번 가격 비교도 해볼 겸 PX에서 뭘 샀나 이런 약간 PX 하울, 군대 하울, 국군 장병마트 하울, 28연대 마트 하울 시작해봅시다. 네, 일단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죠? 정관장. 여러분들 진짜 홍삼은 남녀노소 모두 다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자고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달라요. 홍삼을 섭취 중인 사람이 일어났을 때 개운함. 내가 그전에는 굉장히 찌뿌둥했거든. 10시간을 자도 우와. 사실 저는 PX에서 홍삼을 판다길래 나는 홍삼 브랜드 중에서도 조금 덜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처음 들어보는 홍삼 브랜드 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 정관장이더라고. 요런 홍삼원이고요. 50ml가 60호가 들어있어요. 꽤 많이 들어있어. 하나 먹어봅시다. 제가 또 홍삼 소믈리에거든요. 너무 맛있다. 이거를 제가 얼마에 샀냐면요, 정가 58,000원, PX 가격 3,310원. 정가가 두 배나 비싸요. 반값. 그냥 공짜다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좀 싼 거를 발견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공짜다. 어머 세상에, 그거는 그냥 공짜다. 세상에 공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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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PX 갈 일 있으면 또 사와야겠다 이거는. 맛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국군복지단 적힌 요거, 국군복지단 적힌 요 봉다리에 들어있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좋아할 화장품들도 들어있어요. PX 화장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쓰러 왔거든요. 그것도 일단 같이 보고, 일단 그거 먼저 보기 전에 생활용품들. 샤프란 섬유유연제 시트죠. 샤프란 시트. 이것도 샤프란 시트. 그리고 샤프란 시트 하나 더. 그리고 샤프란 시트 하나 더. 내가 이걸 왜 네 개나 샀냐? 아니, 진짜 내가 군인이었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산다고 해도 그냥 사는 거지. 와, 이거 되게 싸다 이러면서 사진 않단 말이지. 근데 내가 자취를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거의 3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러면서 이 가격을 PX에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에. 사실 이거는 정가를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마트 가격이 5,980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50장짜리 하나에 5,980원? 근데 PX에서 반값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싸요. 3,600원. 이게 3,600원이라는 가격은 뭐 어떤 가격이냐면 인터넷에서 하나 살 때도 아니야. 인터넷에서 뭔가 좀 대량 구매했을 때, 대량 묶음 할인할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가격 3,600원. 요게 하나만 사도 3,600원이란 말이지. 이제 제 돈으로 제가
빨래하고 뭐 하고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뭘 골랐냐? 요거 핸드솝. 손 씻는 거 있잖아, 거품 나는 거. 아이 깨끗해. 이거를 군대에서 살 일이 있냐고. 살 일 없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정말 싼지 몰랐어요. PX에 이런 거를 파는지도 몰랐어. 내가 군인이었을 때는 군인들에게 PX란 과자 사러 가는 것, 음료 사러 가는 것, 냉동 사러 가는 것. 이거는 정말 그냥 나를 위한 상품이었어. 국군 장병들 사세요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수료식 온 사람들 요거 사가세요 하고 있는 형태였어. 빛이 나더라고. 나보고 사라고. 그래서 샀지. 제가 4개를 샀습니다. 4개를 샀어요. 이것도 제가 이마트 가격으로 보면 이마트에서 4,500원. 개당 4,500원. 이거 리필 가격이. 세상 가격 어마어마. 1,470원. 3분의 1. 3분의 1은 진짜 공짜도 아니야. 이거 아까 홍삼원. 요거는 반값이었잖아요. 반값. 반값이면 이제 공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3분의 1 정도로 가면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기증해준 거야. 자, 그리고 가글도 사왔거든요. 시스테마 가글. 가글은 그냥 쉽게 넘어갑시다. 이제 놀랍지도 않아. 이마트 가격으로 5,500원짜리인데 2,310원. 반값보다 더 싸.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다. 자, 이제 남은 것들이 화장품입니다. 이름이 좀 알려진 브랜드 제품도 있고 좀 처음 들어보는 제품도 있었는데 일단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하나씩 다 집어왔어요. 그리고 뭐 요런 거는 몇 개 사가지고 같이 따라온 봉석이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1만 4천 원을 쓴 거예요. 듀이트리 거고요. 울트라 바이탈라이징 스네일 크림입니다. 요런 달팽이가 그려진 수분 크림이고요. 달팽이 크림이죠, 달팽이 크림. 요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내용물 한번 볼까요? 요런 백색의 점성이 약간 있는 수분 크림이고요. 손등에 한번 발라보면 되게 끈적하네요. 이게 쭉 딸려와요.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냄새는 일단 괜찮고 엄청 촉촉하네요. 스네일 크림. 이게 얼굴에 잘 맞았으면 좋겠다. 촉촉하긴 엄청 촉촉해요. 냄새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냄새는 아니고 아무튼 가격 중요하죠. 듀이트리 거 정가 38,000원. PX 가격 9,880원. 4분의 1. 안 살 수가 없잖아. 안 살 수가 없어. 이 쫙쫙 늘어나는 거 보세요. 점성. 그 다음 거 볼까요? 이것도 듀이트리 거네요. 듀이트리가 PX에 되게 입점을 많이 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쿠아 콜라겐 펩타이드 멀티 크림. 아쿠아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니까 이거 스네일 크림보다는 약간 조금 가벼운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젤 형태의 수분 크림이고요. 아, 엄청 가볍다. 엄청 가벼워요. 저는 원래 로션을 안 바르고 가벼운 수분 크림 바른 다음에 무거운 수분 크림 바르거든요. 가벼운 수분 크림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젤 형태 수분 크림. 요런 수분 크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은 얼마냐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정가 25,000원. PX 가격 3,100원. 8배. 8배 해도 200원이 더 싸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걸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크림은 요것도 달팽이 크림인데 요거는 듀이트리가 아니라 위네이지라는 달팽이 크림이고요. 코리아나 화장품 거예요. 이건 용량이 되게 크네요. 100ml짜리고 따로 속마개는 없고 그냥 이렇게 실이 붙여져 있네요. 듀이트리랑 동일하게 흰색 점성이 있는 수분 크림이에요. 대체적으로 달팽이 크림이 전부 다 이렇게 쫙쫙 늘어나네요. 요렇게.
어 무슨 향수 냄새가 난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한데? 사실 저 기초에서 냄새 심하게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리치해요. 절대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미끄덩함. 냄새가 진짜 샴푸 냄새? 그것만 빼면 괜찮네. 아무튼 가격은 예 네. 정가가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어느 정도 되면 진짜 공짜다 거저다 자선단체다 라고 하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좀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정가가 너무 의심스러운 그런 할인율. 정가 6만원이고요 PX 가격 5710원이에요 10배? 10배 하고도 3,000원이 싸네요. 온 세상 달팽이들을 이 크림 안에 다 집어넣었다고 해도 6만원이 가능한 건가? 자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요것도 크림인데 요거는 이제 진정 크림 닥터지라는 브랜드 거고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브랜드 이름에 닥터 들어간 거 보니까 약간 좀 피부 개선? 그런 느낌을 주는 화장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 스패출러가 있어. 요렇게 흠집이 장난이 아닌 그냥 손으로 푸는 게 낫겠는 스패출러가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어떤 크림일까요? 아 요것도 젤 크림이네요. 요런 젤 크림이고 제품명이 레드블레미쉬인 거 보니까 약간 여드름성 피부 빨갛게 올라온 피부들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크림인 것 같아요. 지금 냄새가 안 나. 앞에 이거 냄새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코가 마비됐어. 요거 가격은 이것도 어마어마하네. 크림류가 진짜 싸게 파네요. 정가 36,000원인데 6,770원. 5분의 1.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코팩도 제가 샀거든요. 이거 10장 들어있는 거 퓨어덤. 퓨어덤 내추럴 참숯 코팩을 샀는데 예, 이건 제가 정가 검색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가 2,500원인데 PX 가격 2,600원. 내가 살다 PX가 더 비싼 건 처음 봤어. 100원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PX보다 100원 더 비싼 코팩으로 마무리! 총 요만큼 샀고요. 크림 4개, 코팩, 그리고 아이 깨끗해랑 가글, 샤프란, 그리고 마지막 홍삼. 난 홍삼이 제일 좋아. 홍삼을 제일 잘 산 것 같아. 해가지고 114,320원 어치를 28연대 마트에서. 누구 면회를 간다거나 수료식을 간다거나 저처럼 그럴 때는 PX 한 번쯤 가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 이것들도 참 재밌답니다. 그럼 안녕! 뱅뱅뱅!